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10분 정도. 오늘만 이렇게 두 번째 도착하고 있네요. 이것 때문입니다. 계곡도 있긴 있고, 등산로, 산책로. 오케이.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 문 열려 있고, 도서관, 숲속 도서관. 안녕. 안녕. 엄마 어디 갔어? 하루에 두 번째 방문하는 길입니다. 자, 여기 용인 자연 휴양림이고요. 그래도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6분. 오늘만 이렇게 두 번째 도착하고 있네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9번 갔다가 나왔어요. 네. 간단하게 세팅은 지금 마쳤습니다. 산책로하고 데크로드 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휴양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산책길 시작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집, 트리하우스. 저기 데코로드가 보이는구나. 데크길이 빙 흘러서 있고, 저쪽에 저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9번 자리. 자, 이렇게 데크길이 연결되어 있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을.
데크 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깔나무하고 소나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데크길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데크가 끝나는 길 같은데요. 아, 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은 아주 괜찮은 길 같습니다. 여기가 데크길이 끝나는 지점 같습니다. 데크길은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길지는 않는데 숲속 안쪽 길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캠핑을 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캐빈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데크들이 다 있습니다. 저쪽에 놀이터가 있고 요게 요렇게 보이는 게 다네요. 어린이 놀이터, 숲속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준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숲속 도서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야,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어디 갔냐고? 동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키버 우모복처럼 준비를 했고 장갑이 있고요. 두건 그다음에 모자, 양말, 아이즈, 헤어매트, 그다음에 발포넷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팩 두 개, 침낭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아이젠을 한번 이게 차서 챙겨보는 건데 먹어봅시다. 좋다. 밥을 다 냅시다. 마늘하고 고추를 좀 여러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걸쭉하니 가까운데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찾다가 용인 자연휴양림을 검색을 했는데 자리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하고 여기 용인 자연휴양림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짐을 싸면서 무게를 쟀는데 18kg 정도?
예전보다 많이 안 나간다. 한 1, 2kg 정도 더 안 나가는 것 같다. 음식물하고 물하고 같이 했는데도 18kg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적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거. 텐트를 치려고 할 때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집으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여기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선자령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선자령에서 백패킹 하는 모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숲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아직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한두 개 정도 주제를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일찍 등산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온도계를 보니까 한 영하 5도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 일찍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일찍 철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울가 물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정광산 정상 부근의 능선 위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다음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